요즘 수원 촬영 좋죠? 아주 그냥 수원의 그 맛집과 명소를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은 이제 끝나가지고. 아 그래? 아 리스트가 끝났어? 네, 아직 성남 좀 남아있긴 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수원도 뭐 저희한테 먼 거 아니니까. 아 그치 네. 그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 저기 어디 뭐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 다 가겠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부산 촬영을 이제 갈 때는 이사 가야 돼요. 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근데 여기 식당들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맛있어 보여요. 아니 저기는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저기 명성 돼지갈비. 여기도 오래되긴 확실히 오래됐구나. 알았어? 어떤 거야? 램지 형이 카스 선전을 하시는 거? 아 진짜? 저기 포스터에. 아 그러구나. 아 햄버거만 파시는 줄 알았어. 아 정원이 형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 카스 선전 놓치셨네. 아 그냥 똑같은 고기인데 여기까지 멀리 온 이유가 들어봤어요? 물갈비? 아 물갈비? 네. 아 뭐 안 들어봤는데? 그냥 물갈비 시키면 돼요. 아 물갈비가 메뉴 없는데? 아마 저 돼지갈비가 그냥 물갈비일 거예요. 아 그래? 저 돼지갈비가 물갈비예요? 저거 한 3인분 주세요. 갈비를 물로 끓여 먹어요. 아 갈비찜이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느낌. 아 그래. 일단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아 이거? 아 들어오면서 다 드시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거 아니야? 아 보셨구나. 어 나 눈이 있는데. 네. 약간 그 불고기처럼. 맞아요. 푹 재놓은 거네. 사실 아직 오전이라 네. 그 많이 먹긴 좀 그래. 이걸 판매한다고? 이건 거? 네, 이게 물김치. 그러네. 동치미 같아. 아, 동치미. 맛있네. 저희도 국수 하나 주세요. 왜 바로 시켰는지 알아? 왜요? 옆에 테이블에서 국수 시켰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랬어. 아 그래? 바로 시켰어? 형 근데 1분 전에 공깃밥 시켰잖아. 아이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데 보이가? 입에 넣었다가 그, 녹아버리면 어떡하지? 일단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물갈비?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네. 소스에 재놨다 그래도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색깔이요? 어 일부러 끝나면 다 안 올렸어. 밥에 싸먹으려고? 요렇게, 요렇게만 먹으러 와도 절대 안 돼. 고기 먹으러 와야 돼. 콩나물 초밥 아니에요 그거? 먹어요? 와 아직 갈비 한 입도 안 드셨는데요? 맛있다. 깻잎 완전 맛있는데? 그 많이 먹긴 좀 그래. 아 근데 진짜 난 좀 걱정되는데? 콩나물만 맛집일까봐? 너무 싱거워 보이는데? 나 지금 계속 이렇게 굽고 있어. 밑에 양념에 찍어서 위에 굽고 있어. 엄마 없으면 콩나물이나 더 달라 그래서 시원하게 이거 콩나물하고 밥 더 먹고 가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저희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김치국수 장난 아니라는데? 아 이거네. 이거 베이스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아... 먹어도 되나? 먹을까 그냥? 부드럽네. 조금 싱거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엄청나네. 밑에 소스를 좀 찍어 먹어야 되나. 이게 입맛이 좀 싱거워. 딱 좋다 찍어 먹으니까. 근데 아까 그 가볍게 먹고 싶다 했던 형인데 그 국수 공깃밥 고기가 앞에 같이 있네. 작아. 진짜 조그매. 아 작아. 아 이건 진짜 인정할게. 네, 이건 진짜 작아. 아니 나도 과식 안 하면서 맛있게 먹고 싶어. 근데 여기는 현재까지는 좀 과식을 할 거야. 아니 아까 싱겁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고기가 되게 특별하게 맛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맛을 내고 있어서 이게 가끔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갈비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일단 연해. 고기가 퍽퍽하진 않아. 국물도 같이 떠드시고 공깃밥 비벼 드시고 아주 같이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물을 담긴 상태에서 드시는 거예요. 아, 네. 밥도 하나만 더 주세요. 먹을 잘 먹고 왔네.
어쨌든 심심하더라. 그래서 국물을 더 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네요. 아닌걸. 이런 거 맛은 잘해요. 더 맛있어졌어요? 응, 양념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아, 그럼 진짜 불고기 갈비네요? 불고기 갈비. 그래, 반짝도치. 응. 자극적이지 않고. 응. 양념갈비랑은 좀 다른 맛이네? 응. 조금 양념갈비 같은 거에 비해서 심심해. 내가 딱 느끼기에는 되게 강한 맛이 있는 불고기가 있고 그 맛만 내는 불고기가 있거든. 단짠을. 근데 딱 그 정도야. 끓기 전에 국수부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밥이 이제 왔네? 맞아요? 맛있어. 이거예요? 맛있어요. 또 소면면을 좋아하자 내가. 알지? 우리 그 또피디가 해줬을 때 얼마나 잘 먹는지. 아, 형 면 좀 식으라던데 사람들이. 아니, 면이 좀 이 안에 이가 또 있어. 아, 거기서 식은 거야. 구조가 다르구나. 거기 이가 있으셔가지고 키가 큰 거예요? 아니 아니. 예. 그래서 덜 살찐 거지. 아, 소화가 빨리 돼서. 형 지금 맛있는 게 말로 안 해도 되는 게 형 입술 지금 주황색이에요. 한 마리 아빠야. 잘 없는 광경이야. 영상에 길이 보이 많이 안 써먹는 거죠. 형 지금 평소보다 젓가락 속도 빨라요. 야, 역시 앞에 고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야. 똑같이 먹는데 편집의 차이인 거라고. 아, 손이 움직일 때만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서 편집자가. 저희 편집자 그 정도 아닌가. 아, 맞을 거야. 난 믿어. 확실히 나는 고기만 먹는 것도 좋아해. 쌈. 그 맛이 좀 감춰지죠, 근데? 거의 숨었어. 불고기나 LA 갈비나 그런 게 요럴 때 제일 맛있는 거야. 소스가 찐덕찐덕해질 때. 국수에 공깃밥 하나 드셨어요? 두 개. 아, 두 개 드셨어요? 숨기셔서 하나 드신 줄. 아, 다 찍었어? 응, 끝났어요. 차돌 하나, 입가시물 하나 먹을까? 차돌박이요? 어, 많이 먹겠죠. 너 안 먹어? 찍고 있어? 네.